이번엔 좀 다른 소식입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지친 청소년들이 마땅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턱없이 부족하죠. 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마음껏 쉴수 있고 또 문화 활동도 할수 있는 청소년 휴 카페가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어떤 향기가 있는 곳인지 이동현 기자가 가봤습니다. 평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3355 모여듭니다. 와플과 라면 등 맛있는 요리도 직접 해먹고 평소 좋아하는 책도 읽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매주 여기서 춤 연습이랑 연극을 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아요.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찾아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청소년 휴 카페. 학생들은 직접 의자나 탁자 등을 만들어 공간을 꾸미기도 하고 악기 수업과 연기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게임도 하고 애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냥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도 해먹고 해서 좋아요. 휴 카페는 청소년이 마음껏 놀고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서울에서만 모두 23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까이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배우고 싶은 것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또 지역사회에서 개설을 해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휴 카페. 올해 고3인 민정이 군은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법을 익히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약간 기술들을 더 늘려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더 나눌 수 있고 그런 길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터두는. 이처럼 휴 카페는 놀이공간뿐 아니라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스터디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은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알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 발상도 정말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느껴보았고요. 청소년들에게 편한 공간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짤수 있게 도와주는 휴카페. 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